정글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네, 오늘은요, 집밥 좀 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반찬 좀 만들어 보려고요. 알다리하고, 종각김치 알다리하고, 김치가 다 떨어져 갔고요. 김치 이거 배추 한 포기 사갖고, 겉절이하고, 그리고 콩나물국하고, 그리고 그건 뭐야 이게 그거 마늘종하고, 마늘송하고 저거 여기다가 콩나물 국기를 거니까 일단 안 보여. 이것부터 하고 해야 될것 같아. 아니 네,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설마 반갑습니다. 예, VA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번거로우니까 배추부터 내가 할 테니까 이걸 여기다 좀 갖다 여기다 좀 놔줘. 여기다가 주실 거고, 마늘종하고 콩나물 거 오늘 여러 가지 하거든요. 예, VA님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좀 빨리 켰어요. 예. 이제 뭐 이것저것 그 다만 얘기가 좀 가졌어요. 배하고 이제 양파하고 양파하고 생강하고 생강하고 이제 갈아가지고 배추 이거 김치 버무릴 때좀 이제 넣었거든요. 이거는 젓갈요. 전라도에서 아는 사람 편으로 올린 젓갈요. 메리치 젓갈요. 마늘을 좀 듬뿍 넣어야 되거든.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좀. 고춧가루 좀 넣을까? 고춧가루는 못 살리니까 꺼내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넣고 한번 버무려 볼게, 내가. 그리고 설탕 조금 넣고. 아, 콩나물 국은 육수가 필요 없다고요? 예, 새콩달콩님 어서 오세요. 아, 콩나물 육수. 아, 육수가 필요 없구나. 만들었으니까 예, 뭐 어쩔 수 투투님 어서 없지. 오세요. 그래도 뭐 이왕 육수 내려고 넣었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최유리님 어서 오세요. 카메라가 갑자기 넘어가가지고요. 맛있다. 신고 자 그것만 얘기해 봐. 젓갈 그만둬야 되나? 좀더 넣어야 되나? 맛소금을 조금 넣으면 돼. 젓갈은 그만두고 맛소금.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 맛소금 옆에 있나? 있어. 조금 더 넣어. 어떤 거지? 지금 현재 젓갈만 넣거든. 이건 소금이구나. 그 소금 이래 갖고 와. 여자 조금. 됐다. 약간 싱겁거든. 딱 됐어, 이거. 여기다 쏟아주세요. 알타리 뭐? 쏟아주고, 알타리요, 알타리. 어? 보이는 거야, 알타리. 그리고 저거 좀 보여주고. 자기야, 이거 좀 보소. 이거, 육수. 다 보, 이제. 그리고 이거 좀 보소. 이거 좀 보소. 됐습니다. 마늘 여기다 좀 넣어줘. 마늘? 마늘? 숟가락 갖고 와. 마늘. 조금만 더. 그리고
이거 냄비 뚜껑 좀 닫으세요. 보세요. 가냥. 네. 조금 짜다. 좀 짜다. 젓갈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네, 소금 조금 넣었대. 이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짜야 돼. 그럼 설탕 조금 넣어. 설탕 조금 넣어. 설탕. 맛있잖아. 조금. 예, 리아님 어서 오세요. 내가 설 다들 반갑습니다. 소금 좀 넣었거든. 이게 소금? 물이 때문에 물이 나오잖아.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 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밥 반찬으로 먹으니까는. 소금 넣어서. 고춧가루. 설탕 조금 넣어서. 됐어. 고춧가루 좀 넣어야 돼. 조금 넣어서. 고춧가루 숟가락으로 넣어야 되는. 아, 이리 봐봐. 지금 급한데 뭐. 됐다 됐다. 근데 이거 이게 콩나물국 끓일 거거든요. 예, 콩나물국. 콩나물국 육수 안 내도 되는데 모르고 냈어야 내가. 그러면 이게 하고 나면은 감맛으면 된다 이게. 콩나물국은 다시 다 넣고. 지금 모르고 내가 하는 것이. 아, 육수 내면 더 맛있다고요. 어, 육수 내면 더 맛있다네. 향내 난다고요. 뭐, 그냥 뚜껑 열면. 아,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열지 말라고. 펄펄 끓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열으라고. 아, 펄펄 끓이고 나서. 아, 나중에 열으라고. 아. 네. 오늘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수환님, 감사합니다. 육수가 향이 되게 향이 좋다. 감사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향이 좋네요. 그래도 많으셨습니다. 그 멸치하고 이제 양파하고 파하고 넣어가지고 무도 들어가고 육수를 끓이니까 확실히 향이 좋아요. 국물이 좀 시원한 느낌 드는데. 감사. 그리고 아무 간을 좀 봐봐. 내가 간 한번 볼까? 가장 깜짝이야. 내가 그릇 가져올게. 그냥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뜨거워서. 큰일이야. 친구는 소금 조금 넣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소금 조금만 더 넣어봐 한번. 조금만 더. 저는 약간 좀 싱겁게 먹어가지고요. 아, 소금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간장을 넣을까? 소금 넣을까? 소금 조금 더 넣어봐. 아, 예. 소금을 좀 더 넣었어요. 예.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됐다. 네, 됐어요. 예. 진간장 넣어야 되는구나. 예. 이 마늘종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거. 볶아 먹으니까는. 야, 이게, 진짜 이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진짜로 이 완전 자기 밥도둑이더라. 봐봐요. 아하.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마늘종은 이거 지금 몇 번 해 먹었거든요. 이렇게 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또 오수환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 요리하는 이게 방법이나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네. 이제 밥 먹어야 돼. 조금만 더 하면 될 거. 익은 거 먹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속에 거 익은 거 먹어야 돼. 어. 그래 가니만 그거지. 조금만.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맛있는데? 좀 더 익어야 되지. 어? 약간만 더 익으면 되는데. 약간만 더 익으면 돼. 나 설탕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 설탕.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됐다. 됐어? 네, 브로콜리 진짜 맛있어요. 먹자 이제. 빨리 먹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 예, 지혜 은하님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어저께처럼 그 먹는게 너무 불편하니까요. 저는 따로 먹고 올게요. 그 오히려 댓글에 보니까 그게 낫다더라고요. 저기, 그래 그럼. 따로 편안하게. 편안해. 그게 낫다더라고요. 난 이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 아무래도 먹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주방에서 이제 따로 먹고 온다 그러네요. 예. 네. 일단 이제 예. 네, 아이고 지혜은하님, 예, 아이고 이거 또 티 이거 선물해줘가지고 예, 또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잘 입었어요. 예, 입고 오늘 처음 입었어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또 러브 가르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맛있네요. 블루콜리 데운 건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냐? 야, 맛있어요. 야, 끝내주네요. 자, 국이요. 콩나물 국이요. 예. 이거 오늘 이거 지금 금방 전에 단 거는 알타리 먹거든요. 야, 맛있네요. 이건 이제 알타리무는 약간 더 익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금방 해도 맛있는데 알타리무는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집사람 먹을 반찬은 주방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만큼만 이제 이거
아까 볶은 거 있잖아요. 먹을 만치만 그릇에 던 거예요. 예. 이거 뭐 무말랭이나 배추나 이제 뭐 마늘 쪽이나 아직 주방이 많이 있어요. 예. 요거는 덜어 먹으려고 조금 덜어놓은 거거든요. 덜어온 거예요. 예. 불 끓여 먹을까? 맛있죠? 네. 오늘 후식은 팥빙수요. 예, 팥빙수거든요. 이건 배추 소고기. 아, 소고기 맛있거든요. 네, 싱싱해요. 예. 아, 오늘 방송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몇 시까지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계란찜 해가지고 드리라고요. 내일, 아, 예, 그럼 제가, 내일 계란찜 한번 해볼게요. 예. 너무 맛있어요. 예. 마늘종 진짜 맛있어요. 마늘종이 다 맛있어요. 아, 오늘 맞아요. 오늘 첫 끼예요, 첫 끼. 예.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는 게 이게 지금 한 끼 먹는 거예요. 예. 야, 겉이 끝내주네요. 야, 겉절이. 요거, 밥 다 먹었거든요. 한 공기 더 퍼와야 되겠어요. 예,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공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밥 좀 줄이라고요. 예. 네. 나 근데 오늘 너무 이게 맛있어가지고 한 두 끼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상추 저희가 직접 이거 재배한 거거든요. 이 상추는. 이거 지금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재배한 상추.
맛있네요. 괜찮네. 맵다. 밥 더 줄까? 아니요, 한국인이 더 퍼온 거야. 어? 한국 밥 한국이 다 먹고, 어. 하나 더 퍼왔어. 어, 잘했네. 그 어때? 맛있어. 잘 다 먹었어? 응. 맛있다. 아, 국물에 말아놨어. 이것도 좀 쌈 좀 먹어보지. 먹었어. 아, 예, 아, 저는 강원도예요. 예, 예. 저는. 오늘 참 맛있네. 저 알타리 한번 먹어봤어? 맛있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도. 알타리는. 이거는 며칠 좀 쉬어야지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알타리 익어야지. 익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김치하고 있잖아. 알타리 담아놓으면 이제 반찬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네, 아, 오늘 헤어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청가김치가, 아, 맛있어요. 아, 끝내줘요, 이거. 네, 아이고, 또, 예, 또 고맙습니다. 또 하트 고맙습니다. 그럼 내가 커피 좀 끓일게. 아, 여태 본 중에 오늘 두 분이 제일 예뻐요 하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또, 아이고, MON님, 또 고맙습니다. 하트.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마늘똥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아, 마늘 맛있다, 이거. 마늘똥 맛있어. 예, 아, 예. 오늘 그, 우리 또 팬분이 또 선물해준 그 티 입은 거예요. 네. 티 입고 오늘 바지는 오늘 가서 청바지 하나 샀거든요. 그 바지를 한 청바지 입고 왔어요. 산 거를. 네. 청바지 입고 이거 티는 우리 또 팬분께서 또 선물해준 거고. 예.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 나온다고, 아니, 굶은 아니고, 이상하게, 입맛이 없더라고요, 예. 낮에, 오후 늦게 너무 밥을 먹으면은, 저녁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애매하면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아침밥은 원래 안 먹어요. 예, 습관이 돼가지고 아침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예.
올려. 일단 먹고 새벽에 어이구 새벽에 또 먹어요. 예, 새벽에. 네, 아이고 사이다님 어서 오세요. 예. 배고파가지고 새벽에 간단하게 이제 뭐 또 밥을 먹거든요. 네, 새벽에 또 먹어요. 네. 그러니까 늦게 새벽이나 거의 아침 가까이 되지. 아침 아침에 아침에 그래야 되나? 거의 한 4시 5시 이쯤에 또 먹어요. 4시나 5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JAV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SH님 감사합니다. 아, 그게 아침인가요? 예. 네, 왜냐면 2시에 2시나 2시 좀 넘어서 자잖아요. 잠을 자고 있으면은 오, 한 4시 한 5시 5시쯤 되면 배가 고파요. 예, 네,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때 뭐 과자를 먹던지 아니면 뭘 먹어야 돼요. 빵을 먹던지. 아, 출출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후 낮에 오후 1시나 2시 넘어가면은 밥을 안 먹어요. 그래 밥을 못 먹는 거죠. 12시나 1시 전에 배고프면 밥을 먹고 오후 1시 2시 시간이 넘어가면은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오후 뭐 3시 4시 이럴 때 밥을 먹으면 저녁에 방송할 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배가 안 꺼져서. 근데 보통 진짜 이제 배가 고프면 오후 12시나 1시 아니면 그 전에 10시나 11시 이때 밥을 먹거든요. 그것도 많이 안 먹고 조금 먹어요. 또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살이 지금 한 3kg 정도 빠졌어요. 예. 전에는 몸무게가 82kg 나갔는데. 잘 먹었어? 응. 치울까?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